석포재련소의 한 하청업체에서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화밖에 일도 2시간 일하면 2시간 일하면 3시 퇴근이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올라가서 청소 이제 보고 들어간 거 있고 올라가서 시간 때운다고 생각한대. 뭐 단대 공지도 준다고 생각한대. 출근 첫날 가스 냄새가 매캐했습니다. 작업복과 장갑, 분리형 방독면을 지급받았습니다. 예. 무슨 이거 입으면 일이 쉽다던 사장이 말을 바꾸어 위험을 경고합니다. 여기도 일단은 보호를 쓰고 뜨거운 곳이니까 항상 나이롱 옷은 안 돼. 혹시 뭐 구민 피부 나이롱 같으면 너가 아프잖아. 녹으면 살이 붙어. 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월급은 230만 원. 고로벽에 달라붙은 광석 찌꺼기를 떼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선임자는 예순 나이에 가까운 숙련공. 이런 애로 쉬는 위험하고 힘들다고요? 고로에 붙은 광석 찌꺼기는 공기를 세차게 불어 떼어냅니다. 무거운 철제 에어브러시 때문에 위험은 배가 됩니다. 고로에서 황산가스가 새어나옵니다. 눈이 따갑고 폐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환풍기가 있지만 오래되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풍기 같은 거 다? 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뭐 노후가 돼서 그런지 어떤지 미처 잘 못 빨아들이는가 때에 따라서 그걸 이제 길에서 안 나오려고 한 30억 들여서 이 환풍기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이 공장에서는 올렸는데 본사에서 뭐 캔슬된 모양이더라고. 취업 이틀째 식사는 점심 한 끼가 나옵니다. 이 도시락을 먹으면 일당에서 5천 원을 제합니다. 보호장구로는 3-4만 원짜리 마스크형 방독면을 지급합니다. 필터를 사주지 않으면 휴지를 껴서 사용합니다. 13만 원짜리 일체형 방독면을 자기 돈으로 사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계속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못 걸러져.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 앞에 다 있는 거 그거는 좀 낫고 그런 거는. 그러면 개인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지. 회사에서 그걸 주라고 사주라고 그 전무님이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비싸니까 안 사주는 거야. 취업 3일째 아연 광석을 녹이는 공정에 배치됐습니다. 바닥 곳곳에 광석 찌꺼기가 엉겨 있습니다. 낡은 파이프에서 독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증기가 나올 때 황산가스도 함께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바닥 곳곳에 남아있는 허연 자국은 배출되지 못한 오폐수가 증발하고 남은 흔적입니다. 취업 4일째, 공장 바닥의 오폐수 흔적과 유독성 먼지를 수시로 씻어내야 합니다. 물청소를 한 바닥 곳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날, 어느 때보다 황산가스가 지독했습니다. 방독면을 썼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고 폐가 아파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관음광석은 밀폐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기로 불어버립니다. 고로에 붙은 찌꺼기도 털었습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고 뜨거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따금 사고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짜요? 취업 6일째 비가 내렸습니다. 마주치질 않아요. 제가 천장에서 빗물이 샙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시각, 빗물을 피해 박스를 깔고 낮잠을 청합니다. 빗물도 정화해야지만 배수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빗물에 씻긴 유독성 먼지들이 그대로 공장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같은 비정규직인 선임자는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돈을 모아 집으로 보냅니다. 취업 일주일째. 짧은 기간이나마 정들었던 선임자와 작별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끝나고 네. 뭐 그 집으로 밥 먹으러 갈 거야. 밥이나 먹고 같이 공장으로 가고 미안해요. 아니 만약 이거 저기야 여기 너같이 젊은 애들은 있을 때가 못돼. 솔직히 내가 그랬잖아. 괜찮아. 너 어디서 좋은 데 알아봐. 딴 데 내 형님 여기 왜 계시냐고 그럼. 우리 나이 먹었을 때 있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갈데 있냐. 나이 먹으면 이런 거 밖에 할게 없어. 선임자를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끔찍한 작업 환경. 하지만 경영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없다고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네. 그것이 수증기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은 유독 가스 같으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종 가스가 흐르는 각종 관이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종이 한 장을 대면서까지 틈새를 다 용접 부위로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래서 그 함부로 가스나 뭐 연기 같은 게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눈이 많이 따갑다, 뭐 머리가 아프다, 기침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우리 건강 검진에 대해서 예. 한 말씀 드리죠. 그럼 만일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해 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그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착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호구를 착용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보호구 안 준다고 불만도 제일 많아요. 네. 정화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장 내 모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저희가 다 일반 그 우수하고 이런 비점 오염수하고는 분리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드렛물 자체도 저희가 전체를 모아서 그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전혀 안 내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난 4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3일 동안 석포재련소를 특별 지도 점검했습니다. 재련소 안에 심각해 보이는 상황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뭐 저도 빨리 나가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일단 공기가 너무 탁하고 저 같이 가신 분들도 조금 좀 힘겨워했죠. 그러니까 공기 질 자체가 안에가 대기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보시면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 주변 사람들이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환경부는 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허가 없이 개발한 점, 관정의 지하수가 카드뮴 기준치를 약 3만 배 초과한 점, 폐수 배출 시설에서 폐수가 넘쳐 유출된 점, 넘치는 폐수를 빗물 저장 시설로 이동시키는 배관을 설치한 점, 계곡수와 지하수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오염 저감 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3만 배는 넘습니다. 네. 3만 배는 넘나요? 예, 예, 3만 배는. 카드뮴 수치가요? 네. 공업용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업용수를 사용했을 때는 카드뮴 농도 기준이 0.02거든요. 근데 최대 이제 753까지 농도가. 3만 배 이상? 예, 예, 3만 배는 훨씬 넘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는 재련소에 121 조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